짧은 실력이지만은 조선왕조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솔솔 납니다. 지난번까지 세조 때부터 명종조까지를 조금 더듬어 봤는데, 오늘 그 다음 왕인 14대 선조 임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첫째는 뭐 임진왜란이겠죠. 임진왜란. 대고를 팽개치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비겁한 아주 그 무능한 임금 정도로 그런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조 얘기를 하자면은 그 중종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중종은 왕비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그 단경하고 거창신 씨인데, 뭐한 일주일 왕비 노릇을 하다가 쫓겨났고, 둘째 부인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이 인종이 되죠. 그 인종도 한 8개월 왕후에 있다가 사망을 해서, 그 셋째 부인 문정왕후의 아들이 명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종이 이제 후사가 끊기니까, 중종의 그 후궁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그 경빈 박씨, 또 희빈 홍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창빈 안씨가 있었어요. 그 창빈 안씨의 아들이 덕흥군인데, 그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손자죠. 지금까지는 왕비, 정비소생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후궁의 소생이 왕위에 오른 것은 선조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때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바로 붕당 조직입니다.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명종 때까지는 주로 훈구 대신과 살인파, 훈구파와 살인파의 반목 질서로 전국이 어수선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선조가 즉위하면서는 훈구 세력들은 거의가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신진 세력, 즉 살인파들끼리 이제 그 다투는 그런 양상을 가져옵니다. 제일 첫 번에 시작이 된 것이 우리나라 조선조 붕당의 시초가 바로 동인과 서인 아닙니까? 붕당. 선조 시대 처음으로 붕당의 역사가 이뤄진 거예요. 선조 때그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심의겸은 누구냐 하면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의 동생이 바로 그 심의겸이에요. 그러니까 심의겸은 예척 세력이지. 그리고 이제 김효원은 누구냐? 김효원은 역시 명종의 그 예척으로 윤원영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윤원영의 부인 정난정. 김효원의 장인이 정난정과 사촌지간이다. 그러니까 심의겸이라는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예척 세력으로서 아주 당당한 사람이지. 또 김효원도 뭐 비록 그 왕족은 아니지만은 아주 그 세도가 당당하던 왕의 예척, 명종의 외삼촌인 그 윤원영, 윤원영의 부인 정난정,
그 정난정과 사촌주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 김효원의 장인이 그 심의겸이라는 사람과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립이 돼서, 근데 심의겸은 정동에 살고 김효원은 지금 이제 충무로 인현동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위상으로 볼때 심의겸은 서쪽에, 또 김효원은 서울의 이제 동쪽에, 한양의 동쪽에. 그래서 심의겸을 추종하는 세력을 서인이라 하고, 김효원을 추종하는 세력을 동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서로 당파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원인은 이조 정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인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인사국장 정도 자리지, 그 관리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주로 이제 삼사, 삼사라고 하면 이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걸 이제 삼사라고 해서 이제 간원, 간쟁, 관리에 감찰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 이 삼사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이조 정랑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조 정랑 자리가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아주 실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자리죠. 이 이조 정랑 자리를 어느 파에서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 이조 정랑의 자리에 김효원이 추천이 됐었는데, 이 심의겸이 김효원은 이좀 공정하지 못하다. 김효원은 사실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 김효원이 그 이조 정랑 자리에 가는 것은 그 걸맞지 않다.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조 정랑이 되지를 못하고 몇년 지나서 이조 정랑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김효원으로서는 심의겸에 대해서 좀 괘씸하다든가 뭐 하여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김효원이 이조정랑 자리를 물러날 즈음에 그 다음 이조정랑으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냐? 심충겸이야. 심충겸은 심의겸의 동생이란 말이지. 근데 이때는 또 김효원이, 아, 이 심충겸은 애척 세력이다. 애척 세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할 거다, 못하다. 이래서 또이 반대를 하죠. 결국은 처음에는 심의겸이 반대를 해서 김효원이 좀 어렵게 됐었고, 그 다음엔 김효원이 반대를 해서 심충겸, 심의겸 동생 심충겸이 이조정랑 자리를 가질 못하고 서로 대립 반목이 된 거지. 서인 쪽에 속하긴 하지만은 좀 당색이 조금 옅은 율곡 이의가 중재안을 내놔서 심의겸과 김효원을 전부 지방관으로다가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인사파동은 일단락이 됐죠. 이것이 이제 최초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즈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고 조선에 서로
그 사신을 교환하자는 제의를 해왔고, 조선에서도 일본의 그 물정을 살피기 위해서 수신사를 보냈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정사인 서윤의 황윤길과 부사인 동인의 김성일이 함께 다녀와가지고, 황윤길은 일본에 지금 군비 확장을 하고 여러 군함도 만들고 이 조선에 침략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동인의 김성일은 그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뭐 쳐들어올 것 같지 않다, 풍신수길 보니까 생김새도 초라하게 생겼고 쳐들어올 우인이 못 된다, 이래서 결국은 동인 김성일의 얘기를 듣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다가 바로 2년 후에 그냥 침략을 받아가지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된그 동기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부언할 것은, 임금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근데 선조 실록은 광해군 때 실록이 만들어졌는데,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집권을 할 때는 북인의 그 강경파인 대북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만든 실록이 그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오히려 원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그 실록이 편찬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이 몰락하고 쫓겨나고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앞장서서 반정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의 눈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동인의 그 과격파인 북인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의 공적이 부각이 된 것은 수정실록에 나와 있어요. 수정실록에. 그래서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죠. 다른 왕들은 전부 실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선조 때에는 수정실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정실록. 선조실록은 좀 공정성을 결여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 이제 수정실록도 이또 반대파인 서인에서 서인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또 선조실록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이 서로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다음에는 그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선조가 사망할 때까지 를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동인 서인이 갈라지게 된그 계기하고 실록이 수정 실록과 수정 실록까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